네, 마오니 선수 에디레펜스의 2세트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자, 258에 굉장히 까다로운 초구 배치인데 마오니 선수는 1세트 초구 배치 놓치면서 상황이 좀 꼬였는데요. 에디레펜스의 공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회전 뱅크샷이에요. 네. 5% 지점을 한번 노려보고 있는데요. 지금 뭐 147, 369, 258의 이런 일자 형태의 초구 배치는 선수들이 다 해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날 뭐 테이블 환경, 본인의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느냐가 중요한데. 자, 맞았어요. 우와. 네. 아, 네. 정확하네요. 네. 자, 참. 2세트 시작 전에 우리 그 박찬 캐스터가 에디레펜스 선수 왠지 초구 칠것 같아요라는 소리가 딱 들어맞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경기가 좀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뱅크샷으로 갑니다. 무한뱅크 걸어치기. 네. 자, 네. 자, 이게 어려운 초구 배치인데 이게 만약에 성공이 되고 열려버리면 또 술술 풀릴 수 있죠. 계속해서 뱅크샷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공이 맞으면서 두 공이 또 모였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옆돌리기를 쳐서 치는 것보다는 뱅크샷이 훨씬 득점이 용이한 그런 배치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5 쿠션. 정확합니다. 네. 네. 지금 뱅크샷 연속 3개로 6대 0으로 앞서갑니다. 1세트는 뱅크샷 4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경기에서 이 뱅크샷은 참 분위기를 바꾸는데 뭐 일석이조잖아요. 네. 비껴치기 이용해서 퍼쿠션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경기가 술술 풀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7대 0으로 앞서 나가는 에디레펜스. 자, 이목적구 맞고 옆돌리기 할때 눈에는 들어오긴 하는데. 하얀 공이 지금 쿠션에 살짝만 떠 있기 때문에 아예 네. 대회전으로 가는 방법도 또 좋을 수가 있죠. 옆돌리기 대회전. 네. 네,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가는군요. 자, 이렇게 키스만 빠지면 득점이 키스 빠졌어요. 되고요. 자, 득점이 되면서 다음 공 그렇죠. 포지션까지 만들어냅니다. 네. 오, 이러면 또 살짝 욕심 생기는데요. 옆돌리기로 가네요. 네, 아, 처리 잘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오니 선수. 1세트보다는 첫 득점이 좀 일찍 나왔습니다. 자, 지금 뒤돌리기를 할 수도 있고, 옆돌리기는 사실 저 가까이 붙어 있는 저공 때문에 부담감이 좀 생길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돌리기 그런 네. 뱅크샷이었어요. 자, 한점 추가하면서 9대1로 앞서갑니다. 아, 지금 2세트도 1세트와 약간 좀 비슷한 양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레펜스가 초반에 폭발적인 득점 이후 자, 한번 배치가 네, 왔죠? 모처럼 득점할 수 있는 찬스죠. 이런 거 득점하면서 이제 물고 늘어져야 돼요. 다음 네, 배치가 걸어쳤네요. 걸어서 네. 좋습니다. 이번 세트는 뭐 에디레펜스의 지금 뭐 뱅크샷 향연이네요. 유난히 뱅크샷이 조금
득점이 좀 많이 되는 그런 경기네요. 그렇습니다. 점수 차도 조금 여유가 있고 뱅크샷 기회가 있으면 또 과감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저울지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선택 저 선택지를 놓고 조금 다 애매할 때는 뭐 과감하게 뱅크샷 노리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니까요. 이제 이 시즌을 계속 겪어가면서 PBA 적응이 되면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뱅크샷 비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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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12대 2 10점 차로 앞서갑니다. 앤디 레펜스의 이제 부인이죠. 네. 아, 항상 같이 다니더군요. 네.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그래요. 자 여기서 자 이게 안 굴러갈 것 같은데요. 끝까지 굴러가죠. 득점되죠. 아 진짜 힘조절이 아주. 저런 데에서 느끼는 상대방이 느끼는 위압감 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오히려 너무 약하게 쳐서 너무 가까워요. 조금 더 떨어졌으면 다음 공이 훨씬 편안할 텐데 너무 약하게 맞은 거죠. 자, 빠질 틈이 없습니다. 네. 네. 참. 그 뭐 자동차에 비유하면 한 십몇 단 정도의 기여가 있는 그런 자동차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공을 잘 치는 고점자들이 공을 보면 자, 얇게 해서 짧게 만들었죠? 네. 살짝 하트를 줬고 마지막 공 득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디 레펜스가 15대 2로 자, 2세트도 가져갔습니다. 이거 1, 2세트 모두 지금 15대 2로 약간은 일방적인 경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세트에서는 7점의 하이런, 2세트에서는 이제 초고부터 8점의 하이런을 치면서 상대를 네. 제압을 해가 나가고 있는 애디 레펜스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이닝 초반에 이제 그런 득점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확 그 애디 레펜스 스스로 자기 쪽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애디 레펜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나카드 PBA 챔피언십 128강전 잠시 후에 계속되겠습니다.